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17일자 여러분들과 엔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렇게 은봉 만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지금이 고점 자리이고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엔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떤 호재가 남아있고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엔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대응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 만들어 두었던 이 37만 5천원 이 라인대가 고점이 되고 한동안 주가가 횡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라인,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29만원대, 주가가 29만원을 깨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29만원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을 해주는지 이 부분부터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 이 엔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튬 관련,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리튬 관련,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매출처가, 신규 매출처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대세 상승이 끝날 수도 있는 추세가 이제 횡보 혹은 하락으로 추세 변곡을 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단순히 주가가 무조건 꺾인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29만원대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만 이 주가가 29만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 보이시는 25만원에서 20만원까지도 주가가 내려올 수 있는 시점이고 주가가 이 라인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 상단에 쌓여있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고 다시 한번 반등해주기가 어려운 자리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29만원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아주었을 때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데까지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라인이 만약에 깨지고 주가가 25만원에서 20만원 사이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 횡보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이 29만원대 라인이 만약에 깨진다면 손절을 하시거나 손절을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주가가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특히 이 20만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고요. 20만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당가를 낮추신 뒤에 박스권 횡보를 할 때 이 박스권 상단에서 물량 조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여가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평당가를 낮추시고 여러분들의 늘어난 비중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을 때 이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중을 낮추는 이런 필수적인 대응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엔캠 혼자서 지금 이런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엔캠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방송 키고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시 반부터 4시까지 편한 시간대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질문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기도 할 거고요. 실제로 이 엔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직접 소통을 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 지금부터는 이미 시장의 형성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 신규적인 추가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 낮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횡보기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인 만큼 지금부터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35만원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이 29만원 라인대, 이 29만원 라인대가 깨지지 않는지 필수적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지지 라인 확인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재료들과 이 수급에 대한 이탈, 이런 부분까지 모두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작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이 보고서 간단하게 보시게 된다면 엔캠
앞으로 이번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 일정들 모두 체크해두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달 4월 말에 나올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확인하시게 된다면 지금 엔캠에 대해서 어떤 재료들이 남아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한눈에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저점에서부터 주가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이 수급들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까지 이 수급의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세 변곡이 강하게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자까지 이 세력들의 물량 이탈은 아직까지 없다는 부분 제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의 물량들 이탈이 되었는지 아닌지 쉽게 말해서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을 확인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 마음 편히 이 엔캠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장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호재 혹은 악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확인했던 재료나 수급을 토대로 작성해 두었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응을 변경해서 할 수 있게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함께 보고서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이 부분 모두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 엔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와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상단과 하단의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보이실 텐데 오늘 제가 장전 8시 55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DIT와 사이맥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268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17일 수요일자 오늘 제가 보내드린 차트고요. DIT와 사이맥스 이렇게 두 종목, 특히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상 최대 실적 기사를 내면서 주가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 전량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18%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하거나 매수하실 때 호가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 없는 상승 여력이 있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단타 종목에 대해서 시가 매수 단타 종목에 대해서 장 전에 알려드리고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홀딩을 유지할 거고요. 내일 갭 상승이나 주가 추가적인 상승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알려드리지만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한 부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이 완료되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독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이 기업 자체가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부각을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와 수급에 대한 체크를 끝내고 지금 차트도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도 여유있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제가 매도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끝까지 하실 수 있게 타점 모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단타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모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도 타점을 잡는 것부터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단타와 스윙 타점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을 잡아가는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